집이나 차나 모든 걸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는데 부부는 뭐라 그랬어요? 을이잖아요. 내가 외도를 하든 배우자가 외도를 하든 성주가 흔들릴 때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고 저번에 컨텐츠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공동명의 해주세요. 자, 사랑하는 꽃님들, 또 가슴 아픈 사연 잘 읽어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사연, 결혼 후 모든 걸 공동명의로 하자는 아내. 37살의 남성, 회사에 다니시는 이준성님. 결혼 1년 차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.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여전히 좋지만 부럽습니다. 어느 날부터 갑자기 집이나 차나 모든 걸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는데 아내가 결혼할 때 가져온 건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몇 개뿐인데 이런 제안이 조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. 평생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 괜찮기도 하지만 갑자기 그런 태도를 보이니 괜히 헤어질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기도 하고 혹시 비상금이 없는지 은근슬쩍 계속 저를 떠봅니다. 이거 위험한 건데 그냥 제 기분 탓일까요? 기분 탓 아니죠. 이 부부는 뭐라 그랬어요? 을이잖아요. 그 을이를 기준적으로 따졌을 때 부부지간에 공동명의를 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. 우리 같이 노력했잖아. 우리 같이 자산을 일궜잖아. 그럼 나한테도 공동명의 자격을 줘.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자 우리 이준성 씨의 올해 운을 보면 38 범띠가 편하진 않아. 왜냐하면 이미 37살부터 성주의 바람이 불었던 시절이야. 그러니까 내가 외도를 하든 배우자가 외도를 하든 성주가 흔들릴 때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고 저번에 컨텐츠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자 38 현재에는 올스도 모든 것의 운기가 멈춰지면서 나도 모르는 불안 그리고 여러 가지 스크러치, 트러블, 대립, 구설 이것이 들어와. 그 다음이 이제 내년이 39이 되면 본격적으로 아홉수라는 걸 겪게 되지. 내가 현재 38과 아홉으로 넘어가고 아홉에서 마흔으로 가는 시절에는 정말로 가정에 우환이 들어오거나 인연법이 움직여지거나 트러블, 자, 내가 해줄 수 있는 우리 꽃님의 사연을 보면 공동명의 해주세요. 왜? 세포분열도 했고 월급을 벌어오지 않았더라도 육아나 가정이 돌아가는 부분에 기여한 기여도가 가정 주부에겐 분명히 있습니다. 법적으로도. 또 비상금이 있나 없나는 우리 준성 씨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. 내 와이프가 쌈짓돈이 있을까? 근데 그거를 너무 노골적으로 뒤를 캐고 나의 재력의 이 규모나 세세한 것까지 본다 그러면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와이프의 행동은 맞아.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준성 씨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와이프랑 같이 더 섬세하게 이제 상담을 좀 권유하고 이 있는 사연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그 다음에는 공동명의는 부부니까 평생 사는데 뭐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건데 그게 부부인데 해줄 수 있지. 하지만 그 이후에
와이프의 행동이 어디까지 문제점이 잡힐 만큼의 변화가 있느냐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줬으면 좋겠다. 자, 아름다운 사연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지만 더 내면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이것은 부부지간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질투하고 의심할 수도 있는 거야. 부러운 사연이죠. 사랑하는 꽃님들, 무더위에 각자의 삶에 충실하면서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는 여유, 눈꽃과 함께 합시다. 사랑합니다.